롭상 생게이에 이어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끌 새 정치 지도자의 망명 정부 의장 펜파체링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달 최종 선거에서 펜파체링이 2위인 켈상두르지를 5천여 표 이상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티베트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최종 선거에서 망명 정부 의장 펜파체링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전 세계 26개국 8만 3천여 티베트인이 참여한 망명 정부 정치 지도자 3차 최종 투표에서 펜파체링이 2위 켈상두르지에 5천여 표 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비공식적으로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펜파체링은 3만 3,900여 표, 켈상두르지는 2만 8,600여 표를 얻어 펜파체링이 5,300표 이상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오는 14일 공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펜파체링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티베트 거주 국민과 망명 티베트인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 표 지난 이 표미 3월이야. 아, 표 나로 용의 표미소 왜 루아 요말 때양 캔수 공부를 칼이 요매 되게 되게 대수 내용 조리 연구도 티에 두 3월이야. 표 나로 용의 표미소 내 투시슈야당 다는시 젠주나 용의 표미소 펜파체링은 정치 지도자로 티베트 문제 해결과 망명 티베트인의 복지를 비롯해 티베트 언어와 문화, 종교를 말살하려는 중국에 어떻게 대항할지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떠나 적대감을 버리고 단합하자며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망설이야, 레구 마무지 쇼이, 지지 두자 라베야 당시메 견주주 마나로 시쇼이, 디인주 삼아 아니 다 참을록 의두 내림 차베 손장 아니 의두다 제베기 다 뇨라 세월에 지도 나눠리야 랭롱당 지도 동부 주시당 미나 삼주 차시당 지도지기 만나러 치시진 양양자 오는 14일 개표 결과와 함께 티베트 새 정치 대표가 확정될 예정이며 세계 지역 대표자 등도 선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롭상 생게이 정치 지도자는 2011년 선출 이후 2년 연속 5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